그 단가로는 힘들어요, 오카 씨. 아, 일단 공장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쪽 설비가 아주 최고거든요.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랑 단가를 맞출 수는 없죠. 네, 그럼요. 상의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기다릴게요. 짜이찜. 우와, 우리 고비서 상담소 음식이 보통이 아닌데요. 진짜요? 웬일이래? 사장님이 칭찬을 다 해주시고. 칭찬할 일 있으면 아낌없이 해야죠. 저쪽 반응은 어때요? 오늘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박에 자수까지 놓인 고급 우리라서 우리 쪽 말고는 할 데도 없을걸요. 야, 처음엔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막막했는데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보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안 팀장이 느껴야죠. 이게 다 안남진 팀장한테 배운 거거든요. 아니, 안 팀장이 상담하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네,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내비치면서 신뢰를 팍팍 준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라. 맞아요. 크, 우리 승주가 사람 하나 진국으로 골랐다니까. 아, 이게 다 나 닮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시골촌 놈의 바람둥이에 오지랖 넓어서 안 된다 할 땐 언제고. 에이,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 왜 다질한 얘기를 꺼내고 그래요?